어떤 내외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내외관이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꼬박꼬박 주일마다 예배에 참석하고 그랬는데, 가만히 어느 때 생각해 보니까 두 사람이 다 꼬박꼬박 하는 게좀 지겨워졌습니다. 그래서 내외관이 생각을 했어요. 여보, 우리 이러지 말고 좋은 방법이 있다고 우리 두 사람이 대표로 한 사람씩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외관이 가만히 서로 얘기하다가, 아, 그거 좋은 생각이라고. 그래서 이제 부부지간이 한 사람씩 대표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일은 부인이 가고, 그 다음 주일엔 또 남편이 가고, 편하고 아주 좋았어요. 근데 두 사람이 이제 천국에 가게 됐습니다. 두 사람이 이제 같이 천국 문 앞에 갔지요. 예수님이 거기서 문 앞에서 두 사람을 맞이하면서, 둘이 다 왔네? 예, 저희가 둘이 다 왔지요. 예수님이 그러시대요. 둘 중에 대표로 하나만 들어와라. 예. 그러니까 두 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뭐 주일 예배 참석하고 그거는 그 사람들 자유지만 최종 결정권은 그거는 주님한테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마지막 결정을 누가 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비슷한 얘기 제가 또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신학대 학원이나 다른 대학들에서도 강의를 좀 한참 동안 했는데, 대학원에서 강의 끝나고 나면 이제 다 끝나고서 이제 교수가 학점 처리를 합니다. 근데 뭐 대개 학교마다 틀리지만은 강의가 끝나고 나서 대개 한두 주간 정도는 그 인터벌이 있어요. 두 주간 지나서 이제 학점 처리 마감돼서 다 이제 처리해가지고 인터넷에서 다 올리지요. 그래서 학교 사이트로 들어가서 내 강의 들은 세미나 들은 학생들 다 올립니다. 그러면 매 학기마다 그런 건 아닌데, 어떤 학기에는 한 명, 두명 정도가 전화를 해요. 제가 그거 올리자마자, 뭐, 그날, 뭐, 저녁 늦게든지, 아니면은 또그 다음 날쯤 전화가 와요.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아, 교수님, 이번에 교수님 강의 들은 누굽니다. 강의가 참 좋았습니다. 제가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아, 그러냐고. 근데 이제 저는 벌써 다 알지요. 강의가 진짜 좋아서 인사하려면, 강의 끝나고 나서 하루 이틀에 바로 해야지, 왜 학점 처리될 때까지 한두 주간을 기다려요? 무슨 얘기인지 다 알아요. 그래서, 아, 그러냐고, 어쩐 일이냐고. 그러면 이제 아주 정중하게, 아주 겸손히 그냥 가득 폴폴 묻어나는 목소리로 그 학생이 이제 하는 얘기가, 아, 교수님, 그런데 제가 이번 학기 참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레포트도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열심히 써냈습니다. 아, 그렇군요. 수고하셨네요. 근데 교수님, 잘 알아서 학점 처리를 하셨겠지만, 제가 학점 나온 걸 보니까, 제 생각하고 조금 달라가지고, 이제 그 학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물어보죠. 아, 이름이 어떻게 되냐고. 그러면 이제 학생이 낸 레포트라든지, 아니면 뭐 신학 과목들은 거의 다 시험 보면 이제 논술식이지요. 그래서 이제 그 보통 학생들 거 성적 평가하고 바로 버리거나 그러지 않죠. 적어도 한 학기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고 그 학생 시험지나 레포트 이제 꺼내놓고 이제 얘기를 하지요. 예를 들어서 시험지로 얘기를 한다면 내가 세 문제 냈는데 자네가 세 문제 쓰긴 다 썼어. 그런데 두 번째 문제는 쓰기는 다 썼는데 초점이 이건데 여기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네. 그러니까 두 번째 문제는 쓰기는 다 썼어도 아쉽지만 점수를 하나도 줄수 없네. 뭐 이런 식으로 뭐 레포트 낸거 또는 뭐 시험 본거딱 놓고 말하면 뭐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지요. 그러니까 자기 학점이 아 이게 좀 부족하다 어떻다 그 생각하는 거는 그건 본인 자유예요. 그러니까 내 학점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평가하는 본인 자유지만 그런 학점을 결정하는 건 누구 자유예요? 그거는 교수 자유죠. 그렇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에는 변수가 있고 상수가 있습니다. 변수는 뭐 간단하지 우리 산수 수학 배울 때 하는 것처럼 글자 그대로 변하는 수입니다. 상수는 변하지 않는 수예요. 그러니까 변수는 종속적입니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상수가 딱 있고 그리고 그 상수 주변에서 상수의 상태에 따라 변하고 이러는 게 이제 변수지요. 상수는 독립적입니다. 아까 제가 한 얘기에서 말하자면 내외관이
번갈아 가면서 교회 나간다. 자기들 편하고 좋겠지만, 근데 그거는 자기들 생각이고 변하지 않는 상수는 주님의 결정권이란 말이에요. 교수의 학점 처리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힘든 일이 있잖아요. 막 도무지 견디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에 변수가 뭐냐, 상수가 뭐냐, 그거를 잘 분간하면 어려움을 아주 넉넉하게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성경에 있는 구절 하나 얘기를 해드릴게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라는 책이 있죠. 근데 거기에 보면 고대 근동 지방의 이런저런 민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심판하신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두마라는 민족이 있어요. 두마. 그 두마라는 민족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 동남쪽에 세일산이라고 있는데 그 세일산 그 근방에 사는 민족이 두마 민족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 바벨론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바이 더 리버 오브 바벨론 뭐 이런 그 노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역사적으로 진짜로 그 바벨론 얘기입니다. 근데 그 바벨론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 무지무지하게 강력한 국가였고, 바벨론이 굉장히 강력한 국가였을 때는 주변 모든 나라를 전부 다 바벨론이 쥐고 흔들고, 바벨론의 속국이 되든지 아니면 바벨론의 동맹국이 되든지, 그때의 이스라엘 왕국도 바벨론 거기에 말하자면 이렇게 종속돼 있었습니다. 두마라는 민족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이런 상황을 잘 들으시고 생각하시고 제가 두마 민족에 대한 구절을 한 구절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사야 21장 11절인데요.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이거는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하는 얘기예요. 근데 저 두마 쪽에서 사람들이 이사야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마 민족이 이사야를 부르면서 밤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 선지자여, 시대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됐습니까? 두 번이나 묻잖아요. 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간절한 거지요. 절박한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한테 시대의 변동, 역사 흐름, 그리고 그 당시에 국제적인 이 국가들의 정치 질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거를 끌고 가시니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한테 묻는 거예요. 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밤은요, 이거는 고통의 시간을 말해요. 보통 그러잖아요. 뭐 깜깜하다 그럴 때 어려운 시절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그때 당시에 굉장히 강력한 국가였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전부 다 짓누르고 통치하고 있었으니까 두마 민족도 힘든 거지요. 이 바벨론의 통치가 언제 끝나나? 이 바벨론의 폭정이 언제 끝나나? 바로 이제 그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한테 밤이 어떻게 됐습니까? 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고통의 시간 언제 끝납니까? 이 고통의 시간이 언제나 드디어 끝날 것입니까? 하고서 막 부르짖으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선지자가 대답을 할 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자, 잘 들어보세요. 여기 아침 얘기를 하잖아요. 두마 사람이 물을 때는 아침은 묻지도 않았어요. 밤만 물었어요. 너무 지금 현실이 고통스러우니까 이 고통 언제 끝납니까? 이 고난이 언제나 드디어 이게 다 지나갈까요? 막 고통과 고난 속에서 거기에 온통 정신이 다 팔려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견디지? 어떻게 하면 죽지 않지? 뭐 이런 거죠. 근데 선지자가 대답하면서 그래요. 아침이 온다. 그러니까 밤도 있는 거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밤하고 아침하고. 밤은 말이죠. 아침이라는 거를 딱 놓고 아침이 있으니까 아침하고 대비되는 게 밤인데 밤은 종속 변수예요. 자, 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그거는 아침 햇살이 뜨기 전 깜깜할 때 그때가 밤이잖아요. 자, 밤은 고통이라 그랬지요. 고통이 어떻게 지나가나요? 간단합니다. 아침 햇살이 뜨면 그러면 밤은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밤은 지나가는 거지요. 이 공간이 지금 아주 깜깜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조명이 있잖아요. 또 불을 켜놨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가 자연광은 들어오지 않으니까 만일에 모든 불을 끄면 깜깜하지요. 그러면 이 공간에 있는 이 어둠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어둠을 퍼낼 수 있을까요? 어둠은 퍼내는 게 아닙니다. 어둠을 칼로 두부모를 자르듯이 이렇게 잘라가지고 한 덩어리씩 이렇게 밖으로 퍼낼 수 있을까요? 어둠은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린 지금 실내에 있지만 만일에 야외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별도 보이지 않게 어두운 밤, 그리고 달도 뜨지 않는 아주 두꺼운 구름이 낀 아주 깜깜한 칠흑 같은 밤, 그걸 생각해 보세요. 자, 그 밤에 말이지요. 바람이 붑니다. 바람이, 세찬 바람이 확 불면 어둠이 몰려갈까요? 아니지요. 어둠은 바람이 분다고 몰려가는 게 아닙니다. 또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어둠을 큰 소리를 막 확성기를 틀어놓는다고 그 소리 때문에 시끄러워서 어둠이 물러가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바가지로 퍼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어둠은 간단하게 없앨 수 있습니다. 빛이 등장하면 그 순간의 어둠은 사라집니다. 이 방에 있는 깜깜한 어둠의 상태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에 스위치를 놓아 탁 하고 켜면서 빛이 환하게 켜지는 순간에 어둠은 그냥 그 순간에 없어지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둠은 독립상수가 아니에요. 어둠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빛이 없으면 어둠이 거기를 차지하지만 빛이 생기는 순간에 어둠은 저절로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둠은 기생하는 존재 비슷한 거예요. 기생충은 자기 혼자 살지 못하잖아요. 말하자면 숙주, 그게 있어야 거기에서 사는 거잖아요. 어둠이 그렇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어둠은 변수예요. 그리고 아침,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는 아침, 그거는 상수란 말이에요. 그게 중심이란 말이에요. 자, 이제 우리 얘기를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면 돼요. 고통이라 그랬죠, 어둠은. 살면서 어렵고 힘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렵고 힘든 거를 이 어려움 어떻게 지나지? 이거 어떻게 견디지? 그러면서 막 참고 견디는 거 요구하고, 야, 이게 지나면 참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야, 요 어려움만 잘 견디면 그 다음에 굉장히 더 행복해질 거야. 그 어려움이 지나고 나서 다가올 그 행복, 그게 말하자면 아침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거를 기다리며 사는 거, 이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첫째는 참고 견디는 거, 두 번째는 기다리고 그리고 미래를 바라는 거.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게 좋아요? 헷갈리면 1번, 2번 번호 붙여드려요. 자, 1번 견디는 거, 두 번째 2번 기다리며 사는 거. 1번, 2번. 2번이 좋죠, 그죠? 당연히 좋아요. 여러분, 어린아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 시절 생각나세요? 설, 추석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은 설, 추석이 좋아요. 왜 좋은 줄 아십니까? 기다리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설, 추석을 기다리면 설날은 세뱃돈 받잖아요, 그죠? 또 요즘은 옷이 하도 흔해져서, 근데 제 어릴 때만 해도 옷이 그렇게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가정 형편에 따라 좀 다르겠죠. 근데 설이나 추석 되면 부모님이 설빔, 그래서 새 옷은 이제 그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 먹고, 그러니까 설 추석 되면은 늘 참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5일 앞이 설날이다. 그러면 설날이 딱 된 그날부터 우리가 행복해지고 기뻐지느냐? 그거 아니에요. 설날은 아직 안 됐어요. 근데 기다리면서 이미 행복한 거예요, 그죠? 설은 5일 뒤에 있어요. 그런데 기다리잖아요. 기다리면 미래에 그게 지금 현재 있는 내 삶 속으로 들어와요. 소풍 생각해 보세요. 소풍 가는 거 한 일주일 남았다. 근데 어렸을 때는 계속해서 그 손꼽아 기다리잖아요, 그죠? 우리 여기 남자들,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우리 군대에서 이제 제대할 때가 얼마 이제 앞두고 하면은 군대 군인들 쓰는 모자 그 안에다가 날짜 표시해 놓고 모나미 153 볼펜, 그 끄트머리 볼, 그 조그만 그 쇠구슬, 그게 빠질 정도로 그냥 꽉꽉 눌러서 X표 하면서 하나하나 날짜 지워가잖아요. 기다리는 거는 행복해요. 그러니까 적어도 기다릴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서바이벌 합니다. 자, 우리 사회에서 가끔 가다가 무지무지하게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있어요. 돈이 그야말로 뭐 몇천억 이렇게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참 슬픈 일이지만 스스로 자신의 생을 버리는 그런 일이 가끔 가다가 있죠. 왜 그럴까요?
보통 사람 생각하면 어휴, 그 정도 돈 많으면 진짜로 행복하겠네. 아니면 그 정도 높은 사회적 지위가 있으면 인생에서 도발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삶을 스스로 포기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깜깜한 거예요.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사람은 희망을 먹고 산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저는 이제 목사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유 목사님들이야 뭐 늘 그런 좋은 얘기하고 또 정신적인 또 영적인 얘기하지요. 아 사람이 밥 먹고 살지 어떻게 희망 먹고 살아요. 아 좋습니다. 밥 먹어야 살아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한 얘기 그거 생각해 보라니까요. 재산이 몇백억 몇천억 됐으면 그 사람 밥 먹는 건 하루 다섯 끼 먹어도 평생 먹어도 다 못 먹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먹는 거로는 넉넉하게 다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자기의 삶을 포기해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보여야 사람은 살아요. 앞이 보인다. 희망을 가장 간단하게 정의하면 바로 앞이 보이는 거 그걸 희망이라 그래요. 앞이 안 보이면 사람은 죽습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지금 삶에 어려운 터널 같은 데를 지나고 있다. 말하자면 밤이지요. 힘들어요. 아, 이 밤을 어떻게 보낼까? 이 고통을 어떻게 견뎌낼까? 시선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 이 밤 여기에만 매여 있으면 그러면 견디긴 견디더라도 아주 힘들 거예요. 근데 시선이 좀 이렇게 멀리 내다볼 수 있어야 돼요. 이 고통의 밤이 지나고 다시 찾아올 찬란한 아침. 이 어려운 시기가 지나면 내 삶에 희망의 서광처럼 비춰올 그 여명 같은 그 시간을 생각하면서 내 시선을 멀리 두면 그러면 그거를 기대하게 돼요. 바라게 돼요. 그러면 현재 이 고통을 견디는 힘은 저절로 보너스로 덤으로 얻어져요.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지금 그게 내 삶에 속에 들어와 있다. 내 손에 그걸 쥐고 있다. 안 그래도 괜찮아요. 사람은 기다리며 사는 존재예요. 제가 독일 유학할 때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독일 제가 89년도에 유학을 갔거든요. 처음에 이제 저 혼자 먼저 갔습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제가 아이가 셋이에요. 저는 골고루입니다. 첫째는 남자, 둘째는 사내, 셋째는 딸. 이렇게 골고루. 근데 세 아이가 그때 다 어렸어요. 뭐 큰아이가 한 4살, 3살 그리고 제일 막내는 한 첫 돌 정도 지났을 때인데 그때 이제 저 먼저 혼자 독일 가서 뭐 어학도 공부하고 또 집도 얻어놓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집사람이랑 데려가려고 근데 가가지고 가족들이 살 집을 구해놓고 그리고 이제 독일은 그 플로마크트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벼룩시장이죠. 거기에서 이런저런 중고 물건 쓰는 게 독일은 아주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유학생들 되게 뭐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 이제 많이 사다 쓰고 경제적으로 넉넉하더라도 독일은 아주 중고품 쓰는 게 사회 시스템적으로 아주 그냥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거 뭐 가구 얻어오기도 하고 또 대개 도시마다 다르지만 제가 사는 그 지역도 한 달에 한 번 뮬탁이라고 있어요. 그걸 번역하면 쓰레기 버리는 날. 근데 예를 들어서 큰 쓰레기 있잖아요. 소파라든지 그런 거. 그런 거는 우리 집이 안 쓰고 그냥 버리고 싶다. 근데 우리나라도 요즘 그런 거 하려면은 동에 가서 뭐 돈 내고 표딱지 해가지고 붙여야 되잖아요. 근데 독일도 이제 그런 게 있는데 한 달에 한 번 뮬탁 그날은 그냥 내놓으면 시청에서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제 유학생들은 뮬탁 되면은 아침 일찌감치 어떤 괜찮게 사는 집 그런 동네 이렇게 쭉 가면은 쓸만한 게 이제 많죠. 그래서 이제 자동차에다 그런 거 실어오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이제 가구를 다 구해놨어요. 근데 제가 지금 서 있는 여기 노란 거 동그란데 지금 제가 서 있는 요거보다 한 30cm 정도는 사방으로 더 큰 그런 이 카펫을 제가 어디에서 얻어왔어요. 지금도 그 색깔이 기억나요. 빨간색 카펫입니다. 근데 그 카펫을 얻어왔는데 남이 쓰던 거니까 청소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근데 제가 살려고 구해놓은 집이 3층이었습니다. 저 유럽 같은 데 가면 우리나라 연립주택처럼 높아야 한 5층 또는 3, 4층
이런 게 다다다다 붙은 집이 굉장히 많아요. 3층인데 근데 이제 이거를 빨래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처럼 집안에서 이거를 뭐 세탁하고 하기가 쉽질 않습니다. 또 이게 다 들어갈 만한 큰 세탁기가 없으니까. 근데 지하실에 가면 제가 사는 집 거기에 붙은 그 지하실에 수도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메고서 지하실로 내려갔죠. 그래서 이렇게 쭉 펴놓고 거기다가 세제 뿌리고 그리고 물 이렇게 뿌려가면서 막 이렇게 씻었어요. 우리나라 사람 그런 빨래 잘하잖아요. 다 빨래하고 나서 이제 물을 자꾸 부으면서 이제 세제 자꾸 씻어내고 한참 걸렸지요. 꽤 크고 털이 이만큼 되는 거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그걸 다시 지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갖고 올라가서 방에 펴놓으면 이제 마르니까. 그래서 그걸 이렇게 이렇게 접어서 제가 이제 어깨에 이제 끈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어깨 메고, 그런데 어깨 메고 딱 일어서려고 그러는데 아이고 이걸 메고 내려왔을 때는 마른 거니까 되는데 물이 그냥 꽉 먹으니까 그렇게 무거운 줄 저는 몰랐어요. 제가 체구가 좀 아담하긴 해도 제가 이 체력이 강단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끈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딱 어깨 메고 일어서려고 그러는데 너무나 무거워가지고 무릎이 콱 꺾였어요. 그래서 콱 꺾였는데 여기 등에 맸는데 이게 머리 위로 무게가 이렇게 어머, 실리면서 어머, 하마터면 제 머리가 바닥에 이렇게 찔 뻔하게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그 맨 그 물이 잔뜩 머금은 카펫 이게 이렇게 해서 제 머리보다 먼저 땅에 이렇게 닿았어요. 근데 그 상태로 제가 조금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마음속에 약간은 서러운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이고 그냥 돈 좀 들더라도 세탁소 갖다 주면 그냥 간단하게 되는 건데 그 돈 아낀다고 그냥 청소하느라고 유난을 떨다가. 근데 가만히 잠깐 그렇게 있는데 제 마음속에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독일 유학하러 왔지. 그리고 내가 이제 앞으로 유학이 몇 년 걸릴지 모르지만 적어도 4, 5년, 5, 6년 걸릴 텐데. 그리고 지금 집 구해놓고 애들이랑 집사람 데리고 와야 되는데 내가 이거 지고 올라가지 못하면 내가 유학생활 못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박사학위 공부하러 온 독일로 올 때 제가 생각했던 거 또 제가 걸어갈 인생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 집사람하고 새 아이를 생각했어요. 그래 이거 지금 3층까지 올라가야 내가 유학한다. 말하자면 이 무게 말고 이 무게 그 앞에 펼쳐질 시간에서 제가 박사학위하고 공부 마치고 그 미래를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딱 마음을 정하고 다시 딱 힘을 추스르고 그리고 일어났죠.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3층까지 올라갔으니까 얘기하겠죠. 그래서 그걸 메고 아니 안 쉬었어요. 진짜로 딱 하고서 그냥 제가 3층까지 고 하고서 제가 올라갔습니다. 자, 제 얘기 메시지는 그겁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두운 터널같이 보이더라도 터널이라는 거는 끝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밤은 당연하지요. 밤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아침이 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삶에서 고통과 고난은 상수가 아니다. 독립상수가 아니다. 고통과 고난은 변수입니다. 아침이 상수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미래가 아름답게 펼쳐질 거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중심입니다. 이거를 기다리며 사는 거지요. 아, 솔로몬 첫 시간인데 제가 처음에 좀 어느 정도 했나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